안녕하세요. 그림에 대해 싹 다 알려주는 드로잉제이입니다. 오늘은 나이프 사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나이프의 기본 사용 용도와 그림을 그릴 때 사용하는 방법을 알기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드로잉제이 채널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 영상 오른쪽 아래 빨간색 구독 버튼을 눌러서 구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은 무료입니다. 영상을 보신 후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좋아요 엄지 모양을 눌러서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 데 힘이 되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이프는 붓하고 마찬가지로 여러가지 다양한 크기와 모양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사용하는 것보다는 길이가 조금 더 길고 앞끝이 이거보다는 조금 더 둥글게 생긴 게 많이 사용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것도 그 다음으로 많이 사용되는 종류입니다. 이렇게 캔버스에 닿기 좋게 각이 져 있습니다. 각이 없이 일자 형태인 것도 있습니다. 오래전에 구입한 거라서 많이 낡아가지고 라벨이 사라져서 어디 제품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재료를 비싼 걸 안 사는 편이니까 아마 국산 중에서도 좀 저렴한 걸 겁니다. 나이프는 지는 방법에 대한 것은 따로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편하게 지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제 종이 팔레트에 물감을 짜서 구체적인 나이프 사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고 나면 나이프 사용 방법에 대해서 완벽하게 마스터하시게 되실 겁니다. 영상을 끄지 말고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영상을 중간에 넘기거나 스킵하면 중요한 강의 내용을 놓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을 반복해서 보면서 오늘 영상으로 알게 된 내용을 복습과 연습을 통해 자신의 것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가장 기본적인 나이프의 역할은 물감을 덜어내고 덜어낸 물감을 혼색할 때 사용합니다. 물감을 낭비하면 안 되니까 옐로우 오커와 버밀리언 두 가지를 사용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색들입니다. 이렇게 색을 떠내고 그 색을 혼색하는 데 사용합니다. 유화를 할 때 특히 중요합니다. 유화는 색깔별로 붓을 구분해서 사용하는데 붓으로 혼색을 하면 붓의 색깔이 깔끔하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나이프로 혼색을 해서 붓을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아크릴 물감은 물감이 빨리 마르기 때문에 붓을 자주 세척해야 해서 붓을 색깔별로 구분해서 사용하는 것이 의미가 없긴 하지만 나이프로 혼색을 하면 물감의 깔끔한 고유색을 유지하는 데 좋습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긁어내는 용도로 사용합니다. 그림을 수정할 때 두껍게 발린 부분을 긁어내고 팔레트를 정리할 때나 물감을 아껴 쓰기 위해 모을 때 긁어내는 용도로 사용합니다. 유화의 경우는 마르는 속도가 늦기 때문에 100호 그림 전체를 긁어낸 적도 있습니다. 비교적 깨끗하게 긁어내집니다. 아크릴은 빨리 마르기 때문에 긁어내는 용도로 사용할 때는 마르기 전에 빠르게 사용해야 됩니다. 나이프로 캔버스를 긁는 소리가 백색 소음이랄까 의외로 정감있고 좋습니다. Really? 세 번째는 색을 바르는 용도입니다. 나이프로 색을 두껍게 바르면 이렇게 시멘트 미장하듯이 매끈하게 색을 바를 수 있습니다. 두껍고 깨끗하게 발라서 캔버스의 결을 없앨 때도 사용합니다. 물감을 너무 많이 사용하게 돼서 저처럼 쫀쫀한 사람에게는 비추합니다. 네 번째는 옆면 모서리를 사용해서 직선을 끊는 데 사용합니다. 나뭇가지를 그린다든지 도시 풍경을 그릴 때 빌딩이나 거리의 직선을 표현합니다. 지금 직선이 잘 안 나오고 있지만 직접 사용해 보시면 여러분은 잘 나오실 겁니다. 다섯 번째는 물감을 바르는 것은 똑같은데 갈피를 사용하듯이 건조하고 얇게 발라서 거친 느낌을 내는 데 사용합니다. 나이프 특유의 독특한 느낌을 낼 수 있습니다. 바위나 거친 벽면 같은 곳을 표현하기 좋습니다. 여섯 번째는 긁어내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색이 마르기 전에 이런 식으로 긁어내서 밑색이 올라오게 해서 그리는 방법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물감을 긁어내는 방법을 그림 그리는 기법으로 응용한 것입니다. 색이 마르기 전에 이런 식으로 긁어내서 밑색이 올라오게 해서 그리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풀이나 잡초 같은 느낌을 표현하거나 나뭇가지 같은 것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스크래치 기법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은 밑색이 없지만 직접 그릴 때는 밑색이 있는 상태에서 적절히 사용하시면 좋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풀 같은 거 그릴 때 졸라 편합니다. 일곱 번째는 찍어 바르는 용도로 사용합니다. 크고 작은 점들을 찍는 데 사용합니다. 앞끝을 주로 사용하지만 옆면으로 길게 찍어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충 풀밭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약간 라운드를 줘서 풀 모양으로 긁어주고 흰색을 찍어 발라서 흰색 꽃을 그립니다. 이렇게 시뻘건 풀밭이 완성됐습니다. 사용할 때는 나이프를 이런 식으로 수시로 닦아줍니다. 수건이나 천을 하나 준비해서 그림 옆에 두고 사용하시면 편리합니다. 물감이 마르기 전에 닦아야지 안 그러면 물감이 말라붙어서 더러워집니다.
뭐 더러워지면 커터칼로 긁어내면 되긴 됩니다. 오! 본격적으로 나이프로 그림을 그리면서 구체적인 사용 기법을 보겠습니다. 초벌을 칠합니다. 바탕색을 먼저 칠하고 그 위에다 그림을 그리면 훨씬 좋습니다. 바탕색은 어두운 색으로 칠하는 게 좋습니다. 바탕색 칠하는 게 귀찮을 경우에는 검정색 캔버스를 사서 그리는 것도 괜찮습니다. 바탕색 없이 그림을 그리면 그림의 무게감이나 깊이가 조금 덜할 수 있고 완성하는데도 시간이 조금 더 걸립니다. 지금 저는 그림이 작고 강의용으로 대충 그리는 거라서 바탕칠은 생략하겠습니다. 사실은 그놈의 귀차니즘 때문에. 초벌을 할 때는 바탕칠하고 마찬가지로 색을 조금 어둡게 칠합니다. 나뭇잎도 어두운 색을 먼저 칠합니다. 밝은 쪽에 있는 먼산도 조금 진한 색을 먼저 칠합니다. 먼산 팔지 말고 잘 칠해줍니다. 물속에 비친 부분도 어두운 색으로 칠해줍니다. 나이프로 그림을 그리니까 나이퍼? 나이프는 칼이죠. 칼을 그림으로 그리니까 그림을 칼같이 그릴 수 있습니다. 아이돌은 칼군무, 우리는 칼그림. 중간 단계부터 완성까지 그리는 과정을 보시겠습니다. 나이프가 몇 종류 있었는데 이번에 영상을 만들면서 찾아보니까 이거 한 가지만 있어서 하방에 가려고 나갔는데 비가 옵니다. 비안 오는 날 가도 되는데 굳이 비 오는 날 나이프 사러 가서 뭐 하겠냐고 생각하고 굳이 집으로 다시 왔습니다. 굳이 하죠. 인터넷으로 주문하려고 나이프를 찾아보다가 문교에서 나온 플라스틱으로 된 나이프 세트를 알게 됐습니다. 여러 종류의 나이프 세트가 들어있는데 가격이 3,000원밖에 안 합니다. 택배비 포함해도 5,000원대입니다. 일반적으로 쓰는 스틸과 나무 손잡이로 된 나이프 가격의 반 정도밖에 안 합니다. 그래서 당장 주문했습니다. 충동구매, 충동구매. 플라스틱 나이프 사용기와 그림 영상을 만들려고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오늘 아침에 전화가 와서 설 대목 지나고 배송이 된다고 하네요. 아씨. 설 지나서 플라스틱 나이프가 도착하면 그때 쓸만한지 사용기를 한번 만들어 올려보겠습니다. 처음부터 비싼 장비를 사용하는 걸 별로 추천하지 않지만 너무 싼 것도 문제가 될수 있으니까 제가 먼저 한번 써보고 추천을 하든 비추하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싸든지 비싸든지 일단 써봐야 품질을 알수 있겠지만 아무래도 오랜 세월 사용해온 전통있는 스틸로 된 나이프가 여러모로 친숙하고 좋긴 합니다. 스틸 나이프는 가격과 종류가 천차만별입니다. 싼건 몇천원부터 비싼 건 몇만원 단위까지 있습니다. 크기하고 모양도 다양합니다. 초보자분들이 나이프 구입하시려고 하면 너무 싼걸 사자니까 찝찝하고 비싼 걸 사자니까 망설여지고 하실 텐데 처음 구입하실 때는 그냥 국산 중간급 정도 되는 걸로 구매하시는 게 가장 무난합니다. 한개 5,000원에서 만원 안쪽입니다. 두 가지 종류 이상 구비해 두시면 좋습니다. 헷갈리실 때는 제가 사용하는 것 같은 모양 한 가지만 우선 구매하셔도 됩니다. 아크릴화 그리실 때 나이프를 잘 사용하면 붓으로 그리는 것하고는 또 다른 매력과 재미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나이프 그림 영상도 그림 그리시는데 도움될 수 있게 계속해서 만들어 올리겠습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7가지 나이프 사용법을 알아봤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전체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